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에게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전원이 다 쓰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기 앞서서 오늘이 이제 6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6.25의 69주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지금 69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 돌리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냐면요, 영의 세계를 부인하면서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주의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종착역이라면 거기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사회주의래요. 근데 요즘은요, 미국도 대놓고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공선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이 뉴욕 주에 있는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보자의 다양한 역할이 있죠. 근데 우선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보혜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사를 바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중보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적 역할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말씀에 입각하여 책망하는 그런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에 배웠다면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적 역할, 그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노선, 그 통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우선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한테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게 목적인데 이 어떤 노선을 타고 왔냐,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선 당연히 이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거기 1장 1절 보시면 그에게 그러죠. 그에게. 그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그는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속히 될 일을 누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여기 그 종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먼저 누구한테?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죄송합니다. 여기 그 천사예요. 그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종들에게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계시가 지금 오늘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종들은 누구예요? 이것은 말세 성도입니다. 말세 성도. 저희죠, 저희. 근데
요한은 그럼 어떤 역할입니까? 요한은 그 종이래죠. 그러니까 요한도 이 종들 중에 하나인데 먼저 대표로 받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들 중에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을 때 뭐 천 명이 졸업한다. 그럼 그 천 명을 다 이름 불러서 하나씩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표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먼저 주잖아요. 대표자. 그러면은 그 천 명이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에요. 대표로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적었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근데 이 요한한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져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시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계시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종들인 저희에게 전달하실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 때 이게 영어로는 of잖아요. of. 헬라어나 영어나 이 뜻을 보면은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상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우선은 뭐 소유격, 그러니까 예수님 것,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소유한 계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계시, 이런 소유격의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이 소유한 계시예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이제 아실 텐데 답이 뭘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예요. 둘 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계시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하신 거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계시의 내용을 봐도 또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계시를 본인이 직접 전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셔. 1인 2역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래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오니 뭐래요? 거기 이는 다 나에 대한 거다,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근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못 알아봐요. 이분들이 못 알아보시고 그냥 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죠.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계시의 내용도 자기에 대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거고 그 계시를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전달해주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시의 주인공이시면서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이 물론 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인지 살펴보면요, 우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은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속히 될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한 계시죠. 그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신 계시인데 여기 보이시려고가 헬라어로 데이크니미라는 단어예요. 데이크니미. 이 단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8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혹은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8번 등장해요. 여기서 1장 1절에서 한 번 나왔고요. 또 4장 1절도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이에요. 그걸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어린 양의 사역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작은 책에 인봉을 떼셨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인봉은 이긴 자, 승리한 분만 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아무도 뗄 수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 이 계시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이걸 떼지 못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어린 양이 이기셔서 그것을 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떼신 책을 또 전달하시죠, 요한에게. 그 다음에 교회를 구속하시고 이 어린 양을 잉태한 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용에게. 근데 그 핍박받는 교회를 훈련시키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1절 보시면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어린 양이 이제는 결혼을 하셔요. 신부가 등장해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래서 21장에서는 2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신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거기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1절에서는 낙원이 회복되죠. 낙원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 회복된 낙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전 세계를 적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내용을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모든 일을 이 계시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와 계시의 주인공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그 계시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천사죠. 천사의 정체. 천사가 이 천사가 과연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 천사가 등장합니다. 뭐 나팔 부는 천사, 대접 천사, 뭐 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다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 계시를 예수님한테 받아서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한 천사들을 딱 집으면은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한 명 이상인데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9절에서부터 11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펴놓인 작은 책을 누구에게 주셔요? 이분이? 요한에게 주죠.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노선, 그 계시의 노선이 하나님부터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지금 요한이 그 계시를 누구한테 받아요?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원로 목사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고요. 요즘에는 많은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 교수이신 빌 박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역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재림하신 주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냐라고 알 수 있냐? 우선 뭐 힘센 다른 천사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 다른 할 때 다르다. 이 헬라어로 알로스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다른 종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천사들보다 다른 종류의 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세다는 뜻은 영어로 마이리잖아요. 마이리.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전능하신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이냐라는 증거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구름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3절 말씀 보시면 구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자가용처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구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예요. 대통령 차는 아무나 못 타잖아요. 아니면 왕의 차? 아무나 못 타죠.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이름이 있어요. 에어포스 원이에요. 이게 미국 대통령만 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을 뭐 납치하려고 이 비행기를 공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할수 없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비행기 조종사가 무전기로 이제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 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타면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시면 그게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름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구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그랬죠.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하셔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나와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천사,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 근데 이 헬라어로 보시면요, 그 무지개예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지개.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무지개가 여기 말고 딱한번 전에 더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전에 언급했던 어떤 거를 말하니까 그 무지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말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무지개 이렇게 말안 하죠. 근데 딱한번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있죠. 그럼 무지개 어디서 썼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변이 빛이 나는데 무지개 같대요.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변이 무지개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또 구약에 가서는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에 대한 그 계시 환상을 봤는데요.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그 보좌 사방으로 사면에는 다 무지개 같았다라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사람 같이 생기신 분이 하나님이죠, 분명히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사람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주변에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 2장 1절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다음에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죠. 지금 보세요.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 먹으라 하고 줬죠. 근데 지금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사람 같이 생기신 분이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책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죠.
여기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에는. 그러니까 힘쓰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이시죠. 그냥 천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작은 책을 갖고 계십니다. 작은 책을 갖고 오셨어요. 지금 그 책을 요한에게 줘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이 뭐예요? 그냥 작은 책이 아니라 펴놓인 작은 책이었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는 봉한 책이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책인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이 책을 이 인봉을 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크게 울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4절이죠. 그랬더니 장로 중 한 분이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이 책을 그 책의 인봉을 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어린 양이 오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10장 1절에 오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던 그 책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도 때로는 구약이나 신약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계시의 전달자 그 노선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셨고 예수님이 또 천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보니까 천사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혼자 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1인 2, 3 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 받아 먹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고 중보할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자기 팔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책의 인봉을 떼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의 그 영적인 인을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기셔야 된대.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만 이기신 분이 아니라 죄악도 이기시고 또 자기 자신도 이기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힘센 다른 천사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요한에게 그 책을 주시고 먹으라고 해서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라고 나와 있죠. 이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또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저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받으셨대. 원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받으셨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받은 대로 말씀 증거하는 거야. 얼마나 겸손하세요.
본인이 말씀 자체이신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다음에는 또 천사의 자리까지, 사람의 인간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 계시에 전달되는 내용을 보시면 주는 자나 받은 자나 같은 분이란 거예요. 주는 자나 받은 자나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대에다가 어미새가 다 씹어가지고 넣어주는 것처럼 받아 먹기만 하는 겁니다. 주는 자 받은 자 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대신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 오셔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받은 거를 너에게 전달한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자 사도 요한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오기 전에 이것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도 요한 같이 돼야지만이 그 사도 요한은 그 종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믿음과 그런 자세와 사도 요한같이 돼야지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이었길래 받을 수 있었을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분도 겸손하니까 받는 자도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주신 분도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실 수도 있는데 아, 나도 이거 받은 거 너희한테 주는 거다.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야 이거 니네 모르지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주신 자도 이렇게 겸손한데 받을 자는 더더욱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을 자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특히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의 책에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나와 있어요. 크게 울었다. 얼마나 그 말씀 안에 내용을 알고 싶었으면 크게 울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진짜 엉엉대고 울었다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애도 아닌데 크게 울었대요.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결국 못 받더라고요. 말씀을 진짜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이 말씀을 저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끝까지 남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와 있죠. 저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종들입니다. 주인이 먹다가 남은 거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 그냥 받아먹는 종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늘품계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거기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환난과 그 인내를 해서 반모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 환난은 뭐냐? 요한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죠. 그리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그랬죠. 여기 나라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음입니다. 참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참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어떤 뭐를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을 참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기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도 요한처럼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는 자, 받는 자, 전달하는 중간 천사 역할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거저 받았으니 이젠 거저 나눠주는 우리 늘품계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요한이 먹었는데 배에서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썼다 그랬죠. 그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들을 땐 너무 좋아. 너무 오묘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 끝내주죠. 근데 배에서 왜 쓰냐?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려니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쓰냐?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기가 아까운 거예요. 누구랑 나눠 먹고 싶어.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생각나잖아. 아, 누구랑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귀한 말씀을 나만 혼자 먹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열심히 날라서 전도하시고 진짜 열방에게 선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 세계가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온전히 점령되는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셨는지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도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고자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서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서머 캠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치는 학생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생님들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서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서머 캠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명해지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호라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컨퍼런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먼저 말씀 증거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그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미국과 전 세계까지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질병이나 또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친히 심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분들도 다 우리와 함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헌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천만만배로 축복이 임하며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